판문점에 군사 공동안전지구를 경비 중이던 괴뢰군 파수병 김영철 상등병이 10월 17일 새벽 자유대한의 품으로 귀순해 왔습니다. 자기를 감시하는 상관을 사살하고 넘어온 김 상사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감격에 넘치는 표정으로 유엔군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귀순해 온 전 괴뢰군 소좌 김동렬군은 10월 22일 우리 기자들과 만나 자유대한으로 돌아온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과로 충분히 회복해서 나도 그런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준 데 대해서 제일 그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많이 생각한 것은 물론 북한에 있을 때도 일반적으로서는 생각했지만 실제 정면에서 많이 느낀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허위 선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가 실제 본 바에 의한다면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천연지 차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선 시내라든가 그런 농촌 생활 부면에서뿐만 아니라 일체 그런 문화 생활에 있어도 완전히 그런 인민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아주 감명 깊은 점이었고,